마지막으로 4.3 문제 좀 짚어보겠습니다. 엊그제 국민의힘 태영호 의원의 발언으로 이제 논란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태 의원 발언에 대한 입장과 함께 현재 4.3의 진상규명과 명예회복 좀 진단을 해주시고 앞으로 남아있는 과제가 있다면 무엇인지 한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태영호 의원은 연일 이제 이것에 대해서 띄우기를 하고 있는데요. 그것을 이제 도민들의 명예를 훼손시키고 사삼을 폄훼하고 저는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본인이 대학 다니던 시절에 북한에서 배웠다라는 내용을 가지고 한국에 적용을 하는 것 적절한가? 맞습니다. 3.1 운동을 김일성이 지시했다고 북한에서는 가리킨다고 얘기를 들었는데, 그러면 그 잣대로 3.1절을 김일성이 지시했다고 얘기하는 것과 진배 없다. 저는 당장 그런 행위를 멈추라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 민주당에서는 태영호 의원 징계 결의안을, 징계안을 국회에 제출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그 징계를 통해서 70여 년 동안 통곡과 통안의 세월을 겪으며 아픔을 겪었던 희생자들과 유족들의 명예를 회복시키려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태영호의 의원직을 박탈하게 해야 되겠다. 그래서 그것을 추진해 나갈 것입니다. 징계위를 통해서. 그리고 국민의힘에서도 이에 대한 분명한 입장을 밝혀야 된다. 지금 김기현 후보, 안철수 후보, 태영호 의원의 그러한 발언에 동의하시는지, 아니 이제 사삼이 김대중 대통령께서 이제 사삼특별법을 특별법을 만들었고 노무현 대통령께서 진상보고서를 만들었고 박근혜 대통령이 추념일을 만들어서 참석했고 문재인 대통령께서 배보상을 할수 있게끔 만들어서 배보상 절차가 이루어지고 있고. 윤석열 대통령은 당선이 돼서 당선인 신분으로 4.3에 와서 정의로운 해결을 하겠다 말씀하셨는데 이것에 대해서 정면으로 위배하고 있는데 그 말씀 잘하시는 국민의힘 지도부들은 왜입 다물고 있는지 궁금하기 짝이 없습니다. 관련해서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 위원장 또 임명 관련해서도 문제가 있었는데 그거를 인사청문회를 거치도록 그 임명에 대해서 인사청문회를 거치도록 하겠다는 법안을 최근에 공동 발의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법안의 의의하고 국회 통과 가능성에 대해서 좀 말씀해 주시겠습니다. 이제 끊임없이 뭐 5.16이든 아니 저 5.18이든 아니면 4.3이든 아니면 뭐 여순까지도. 여순이든 끊임없이 폄훼하는 세력들이 존재하고 있고 극우들이 준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좀 막아낼 필요가 있다. 라고 생각을 했고, 이제 그러기 위해서는 이제 인사청문 절차를 거쳐야 되는 게 아닌가라고 생각을 해서 그 관련 법안에 공동으로 참여를 하게 됐고요. 저는 국민의힘과 윤석열 정부의 자정 능력에 문제 있다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물론 그 민주당 사람, 민주당과 견해를 같이 하는 사람을 데려다 쓸 수는 없겠지만, 그래도 최소한 이런 폄훼나 이런 인식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배제해야 되는 게 아닌가. 그래서 윤석열 정부의 인사 참사의 또 다른 모습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